저는 한 1.2점 올 시즌을 되돌아봤는데 글쎄 제가 잘한 게임이 없어요. 통상 기록이야 뭐 조금 많이 여러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통상 기록이고 정말 저도 30게임 정도 선발 등판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모든 게임은 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네. 제 스스로 좀 임팩트 있는 게임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모든 선수들이 다 목표가 우선 아프지 않고 한 시즌을 치르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 스스로도 아 그래도 목표 달성을 했구나라고 제가 시즌 전에 스프링 캠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170이닝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조금 위안을 삼지만 뭐 앞서 말했다시피 정말 중요한 게임을 제가 잡는다거나 뭐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거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금은 약하고 뭐 더 과장돼서 말하면 없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부분은 정말 저도 시즌 중간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시즌을 로테이션을 아프지 않고 계속 도는데도 이제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나 이런 데서 쉬어야 되지 않냐 뭐 팀을 위해서 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었지만 저희 팀 내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나 뭐 저희 팀 내에서 뭐 들리는 그런 도는 얘기로는 그나마 제가 이제 선발로 조금 계속 나가다 보니까 중간 투수들이 조금은 그래도 부담을 좀 덜 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제가 나감으로써 조금 그래도 야수들이나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으쌰으쌰하는 이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느끼거든요. 뭐 좀 이런 말이 뭐하지만 제가 선발 때는 야수들 집중력이 이런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이제 제가 선발 나갈 때만큼은 뭐 해보자 약간 이런 의지나 이런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간 투수들의 부담을 최대한 좀 덜어줬다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래도 조금 뜻깊은 그런 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가는 게임에는 뭐 제가 승을 하든 안 하든 저희 팀이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보면 좀 5월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나? 반 정도 되나? 뭐 제가 승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제가 나가는 게임에는 팀이 이겨야 분위기도 좋고 저도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진 게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제 스스로 좀 올 시즌 돌이켜보면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조금 올해는 결과로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창진이 끝내기 홈런 쳤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 1승을 했구나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NC 팀과 계속 경기차가 너무 타이트하게 갔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만약에 뭐 시간이 지나서 그 게임을 만약에 졌더라면 뭐 5강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시즌 중반 게임이었지만 뭐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 창진이 끝내기 홈런 쳤을 때 그 게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NC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예, 그 게임이 가장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물론 떨리기도 했고 뭐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다 모르는 와중에 시합을 1년간 했었지만 뭐 올 시즌 개막했을 때는 정말 많은 팬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응원을 해줬는데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뭐 그런 마음보다는 좀 재밌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아 이 맛에 야구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예, 개막 전에는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글쎄 몸 상태는 뭐 한 시즌 하면서 내내 하면서 뭐 좋았던 적도 없고 나빴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큰 부상도 없었고 제가 뭐
로테이션 돌면서 뭐 브레이크가 걸렸던 그런 상황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정말 초반에는 너무 재밌게 야구를 했었고 그 맛을 계속 느끼면서 야구를 했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잘해야지, 막아야지, 이 게임을 이겨야지 이런 좀 제 스스로 조금 그런 압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던져야지, 안 맞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초반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수치상으로 조금 많이 부진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 상태, 컨디션 뭐 이런 실력보다는 그 전반기 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선수들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고 너무 정말 팀에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 선수들이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성범이도 새로 왔었고 뭐 주장인 선비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고 형우 형도 정말 최고참으로서 좀 그런 손설수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선수도 그렇고 다들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연패도 있었고 연승도 있었지만 크게 뭐 분위기나 이런 게 뭐 가라앉지 않고 뭐 무겁지 않고 그렇게 좀 전반기를 잘 마쳤던 것 같아요. 저는 기아 팬분들의 확신이죠. 자부심이죠, 자부심. 이거는 제가 아니고 뭐 을이나 기영이가 나갔어도 분명히 팬 투표는 당연히 1위를 했을 거예요. 성적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팬 투표기 때문에 조금 확신을 했었고 저는 이제 이 팀에 너무 오래 있었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저는 기아 팬분들의 그런 응원과 그런 격려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성적으로서 정말 바보짓만 하지 않는다면 뭐 투수 부문에서는 팬투표 1위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최다 득표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제가 아니어도 뭐 다른 투수들이 나갔어도 당연히 뭐 1위를 할 거라는 그런 팬들에 대한 믿음?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즐겁게 올스타전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뭐 최다 득표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팬분들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탈색이라는 것도 해봤고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시즌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말 그대로 올스타전은 이벤트고 팬분들이 즐겁게 봐주는 그런 이벤트성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팬분들이 한 시즌 전반기 동안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팀이 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정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야구장을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투수들이 조금 하기에는 한정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야수들이야 뭐 멋있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투수들은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그래도 제일 좀 무난하게 오버스럽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팬분들이 예, 좀 웃고 잘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주전 선수들 1년 내내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팀 선수들이랑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예, 말 그대로 이벤트성 그냥 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몰랐던 선수도 많이 한번 봐오고 싶기도 했고 예, 그 모르는 선수들하고 같이 그냥 그라운드에서 같이 한번 시합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팬투표고 저희 선수들이 뭐 팬투표로 좋은 그런 투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팀 선수들 많이 있으니까 편하긴 했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는 항상 버티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선발 나갔을 때도 무조건 버틴다고 생각하면서 던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게임을 이끈다, 이 게임을 잡아야겠다, 게임을 리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최소 실점으로 버텨야만이 저희 팀이 점수를 빼주고
그래야 성적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시합을 임했고 경기를 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16년 차가 되다 보니까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뭐 한 시즌 제가 잘해서 이런 통산 기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정말 선발 로테이션 안 빠지고 꾸준히 던지고 아프지 않고 마운드에서 던졌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의미 있는 좀 뜻깊은 그런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 뿌듯하죠. 제가 이런 뭐 통산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부모님과 그다음에 뭐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곧 트레이닝 파트가 가장 좀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큰 역할, 가장 감사한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닝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최초가 제일 좋잖아요. 8년 연속 170이닝. 그게 저는 가장 컸던 것 같고 매 시즌 시작할 때마다 그걸 목표로 삼고 시즌에 임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아, 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승이야, 뭐 여러 가지 뭐 탈삼진이야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운에 많이 맡기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닝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만큼 좀 꾸준히 던지고 얼마만큼 마운드에서 좀 오래 있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8년 연속 170이 가장 좀 애정이 있는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저는 이강철 감독님 기록을 깨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10년 연속. 솔직히 8년 연속, 7년 연속 이거는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안 멋있잖아요. 근데 이강철 감독님은 10년 연속 탈삼진, 10년 연속 10승.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강철 감독님의 기록을 한번 넘어서는 게 가장 뭐 제가 야구 인생 하면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꾸준히 한 시즌을 마운드에서 서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정말 아프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올 시즌도 아프지 않고 꾸준히 한 시즌을 계속 선발로 나갔지만 내년 시즌은 아프지 않고 플러스 좀 더 잘하는 그런 내년 시즌을 하는 게 목표이고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나가는 게임만큼은 저희 팀이 이겼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목표를 지금 여기 처음 말하는 건데 저는 승률왕 이게 KBO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승률왕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나가는 게임마다 저희 팀이 이겼으면 하는 목표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늦게 좀 컨디션을 올리는 그런 편이라서 보통 선수들은 1월 한 중순쯤부터 공을 던지면서 이제 2월 1일 스프링 캠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베스트로 이제 공을 던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2월 1일부터 이제 공을 던지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12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트나 여러 가지 이제 어깨 보강 뭐 시즌 때 좀 안 좋았던 그런 몸을 좀 치료하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2월 1일부터 별 탈 없이 뭐 또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 그다음에 시즌 시범경기 시즌 좋은 경기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조금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저도 그렇고 많이 부족했던 시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 저도 잘 생각해서 또 보완 잘 해가지고 또 캠프 때부터 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내년 시즌에도 팬분들에게 정말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게임 멋있는 게임, 잘하는 게임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빠르지만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빠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